아빠, 준서, 너가 나를 배신했어? 인어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널 믿었었는데. 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너의 부모님이다. 엄마! 아빠!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멍청한 행성 같으니 너의 부모님은 소중한 딸이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모르고 아쿠아리움에서 너를 열심히 찾고 있더군. 내가 너가 있는 곳을 안다고 이 창고를 말해줬더니 알아서 곧장 달려오더군. 함정이었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너는 생선 주제에 내 동생이랑 데이트나 하고 말이야.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어째서 이런 짓을. 너무하잖아. 요호호호호. 이런 짓이라니.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당신은 준서의 엄마? 역시 준서는 나를 배신한 건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생선 주제에 내 아들을 꼬시려고 하니까 벌받은 거 아니겠니? 엄마 아빠를 풀어줘. 그런 게 될 리가 없잖니? 너희 부모님은 내가 실험을 해서 천연 화장품으로 만들 거란다. 늙지 않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인어라는 종족을 어떻게 그냥 보내줘? 나같이 미모인 미친 여자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실험한다고 한 거야? 아,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풀어줘. 대신 내가 실험을 당할게. 진짜 너무 웃겨. 웃긴 것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 대체 뭐가 웃긴 거지? 네 사랑을 봐. 너희 부모님은 우리에게 납치당했고 넌 그냥 어린 인어잖아. 네가 뭘 어쩐다는 거지? 넌 어차피 우리 소나기에 들어온 거라고. 네가 좀 귀엽고 예쁘고 웃기니까 넌 특별히 내 방에 개수족관을 만들어 거기에 그 무엇처럼 끼워주지. 절대 그렇게 될 순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무시해진다니까. 어허, 요호 요호. 그거 방탄유리야. 요호 요호. 오빠 아빠 제발 부서줘. 부서주라고. 제발. 아 절대 안 된다니까. 아유 고집센 거 봐. 그러니까. 어이 생선이라 멍청해서 그런가? 안 되는 걸 계속? 어? 엄마, 아빠. 절대 용서 못해. 다시는 인간을 믿지 않겠어. 이 사진은 여기다가 걸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예린이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해야겠어. 내가 예린이를 평생 책임질 거야. 여보세요?
네, 여기 잉여 병원인데요. 병원이요? 어? 엄마, 형,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단 이 때문이잖아. 형, 왜 그래? 아이고, 상신이야? 아들, 내 말 잘 들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예림인가? 예린이? 그 이너야, 어? 네? 예린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 걔가 엄마랑 나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예린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들! 그럼 우리가 지금 어? 거짓말이라도 해서 어? 여기에 어? 누워서 어? 깨병이나 부린다고 어? 하는 거니? 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어리야. 아유, 우리 모습을 좀 봐봐. 우리 진짜 그 죽다가 살아났어. 어? 그치만 예린이가 형과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형이랑 엄마도 예린이를 어떻게 아세요? 엄마 진짜 뒷골이야. 그게 중요해! 그 이러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답답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부르자. 내가 부르자를 키웠어. 나는 그저 엄마랑 그 아쿠리아 루브에 가서 그 너무 즐거워서 좋은 마음에 돈을 투자하러 갔는데 갑자기 인간은 막 싫다면서 그 예린? 아이, 걔가 갑자기 준선 이 얘기하면서 흉기를 들고 우리 협박했다고. 맞아. 그 인간 따위랑 데이트를 해서 자기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나? 그래, 주소 너도 없애버린다고 했었어. 정말요? 예린이가 그런 말을? 이대로 있다가 이 병원에도 찾아와서 우리 죽여버릴지도 몰라. 엄마랑 나랑 죽은 척했더니 모르는 척 지나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된다면 진짜 소름 돋아. 무서워. 그러니까 준서야, 엄마 말 잘 들어. 너가 좀 큰일을 해줘야겠어. 네? 예린이? 그 생선 죽여. 네? 바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지만 예린이는 제가 사랑하는.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 모습을 이렇게 된 우리 모습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안 나와. 내 발, 내 다리. 나를 잘못 키웠네. 부르셔네. 그러니까 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야. 엄마를 갈 수 없어. 예린아. 예린아? 예린아, 너 모습이. 왜 날 배신했어? 배신? 역시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어. 너가 비밀을 이야기해보라서. 나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어. 예린아 믿어줘. 그럼 너희 큰형이 어떻게 알고 우리 가족을 납치해? 너희 가족이 우리 가족을 납치해서 실험하려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형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진심이야. 나는 널 배신한 적이 없어. 너와 언덕에서 했던 이야기는 모두 진짜야. 정말이야? 진심이야.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가자. 인어와 사람의 싸움이 없는 곳, 평화로운 곳으로 같이.
성공! 휴, 땡큐. 준서, 너가 시사도 돌려준 덕분에 인어 기습에 성공을 했어. 정말 다행이다, 그치? 예린아! 예린아! 예린아... 결국 그런 거였어? 예린아? 결국... 마지막까지 날 배신하는구나. 잠깐이나마 널 다시 믿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게 소용없어졌어. 예린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